추운데 괜히 찬 음식 먹자고 했나? 잘 못 먹네. 아니야. 맛있는데 좀 신경 쓰이니까 막 먹기가. 그건 나도 좀 그래. 첫 데이트에 첫 식사니까. 아, 그럼 그만 먹어도 돼.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먹는 게 또 포함돼 있거든. 뭘 하고 싶은 건데 먹는 게 포함이야? 또 진한 셰프? 아니, 사람 많은데 걷는 거. 홍대나 가로수길, 경리단길 그런데. 그런데 걸어보고 싶었어. 길거리 간식 사 먹고 그러면서. 왜? 귀여워서. 뭐야, 왜 그래. 전에 못되게 걸어서 미안했다. 처음에 내가 널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. 응? 무슨 오해? 우리 누나, 너도 알지? 지금은 형님 만나서 밝아졌지만 그 전에 되게 움츠리고 살았던 거. 과거에 큰 상처가 있어서 오래 웅크리고 살았어. 누나의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주 속상하고 싫었거든. 누나를 이해 못했던 거지. 그래서 치과에서 자기 전공인데 실수하는 네 첫인상을 오해했어. 그러니 바로 말도 못하고 쫓아다니기만 하는 네 모습이 답답해 보였고. 그랬구나. 선우 실장은 당당하고 좋은 영향 주는,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 스타일 좋아했었지. 누구? 내 첫사랑? 어? 아, 그때는 내가 방황했던 고등학생 때니까 누구한테 영향받았는지가 중요한 시기였지. 나 지금은 성인이야. 근데 그래도 난 왜 좋아? 뭐가 좋아? 사람이 사람 좋아지는데 이유가 있나? 그래도 난 싫어했던 사람이잖아. 오해가 풀리면서 싫어했던 건 미안해졌고. 아, 네 레시피 노트를 우연히 봤거든. 카페에 놓고 갔을 때 잠깐. 어? 내 레시피 노트를 봤구나. 이렇게 꿈도 있는 친구였구나 새롭게 알게 됐고. 떠나는 누나 잡을 때 너 미친 듯이 뛰어오다가 넘어졌는데 아픈 것도 모르더라고. 그때 감동이랄까? 찡하기도 하고.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. 그러다가. 응? 그러다가?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좋아진 거지. 무슨 또 이유가 필요해? 너란 사람이 그냥 좋은 거지 인마. 나란 사람? 그냥? 그냥 너라서 좋은 거야. 왜 그래? 오랜만이어서. 그냥 나라서 좋다는 말 참 반가운 말이라서.